헤드스피드 늘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분 레슨 조혜진 프로입니다. 거리가 많이 날려면 헤드스피드가 빨라야 합니다.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두 발을 모으고 클럽을 허리 높이로 올립니다. 왼발을 벌리면서 백스윙을 함께 해주시는데요. 왼발을 벌리면서 함께 백스윙을 해주시면 상하체에 꼬임이 생깁니다. 상하체의 꼬임을 이용하여 빠르게 스피드를 내주시면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. 이 연습 방법을 가지고 공을 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발을 벌리면서 백스윙을 함께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면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연습을 할 때 공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.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연습의 목적은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